아침까지 안개가 짙어서 차량 운행 시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차츰 건조해지는 대기 속에서 화재 사고 없도록 불씨 관리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인천, 충남, 경북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 끼어 있어서 출근길 차량 운행 시 더욱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11도에서 18도 사이에서 시작했는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내외에서 하루를 출발하며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고요. 강원 내륙과 경기 북부, 충청권 내륙,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15도 이상 더욱 크게 벌어지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이 계속되면서 대기 건조함이 차츰 더 심해지겠습니다. 산불 및 화재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날씨 정보는 웨더뉴스 웹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